아, 이거 왜 이래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안 나? 사나야! 오사나! 엄마 왔어! 아빠도 오셨어! 사나야! 당신 딸 여기 없어요. 없어? 그럼 어디 있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야, 뭐 이 일이 소란스럽네, 어이? 그간 안녕하셨어요, 회장님. 우리 사나가 박도경 씨를 만나러 집을 나가서는 밤새 연락도 없이 집에 안 들어와서 염치 불구하고 저희가 데리러 왔네요. 아, 예, 저 휴대폰이 전원까지 꺼져 있어서요. 아, 연락이 안 돼서 이게 다급한 마음에 실례를 무릅쓰고. 오 선생 집에 아직 소식 안 들어갔네? 아니, 소식이라뇨? 아니, 우리 사나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일단 들어가서 얘기 나누시죠. 오 선생 병원 주차장에서 괴한들에게 끌려간 뒤로는 정적인 묘연에서 지금 저희들도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괴한?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사나가 난데없이 괴한한테 끌려가다뇨? 대치 상황 직후 오사나 씨가 자취를 감춘 걸로 봐선 납치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흥산아 아빠, 흥산아야, 우리 사나 어떻게? 아이, 그전 가만히 있어 봐. 도경일 괴한의 습격으로부터 구해내려다가 대신 그리 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막사라. 기질,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왔지. 겁도 없이 누구한테 덤비게 덤벼. 아유, 사나야, 사나야. 근데 뭐가 어째? 우리 사나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당신 자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 아니지? 우리 사나가 누굴 구하려다 그 꼴을 났는데! 그 일은 나도 유감입니다. 내가 대신 사과하겠어. 여보, 우리 사나 무사히 풀려날 거야. 그때까지 마음 단단히 먹자고 사나 엄마.